어이 아빠 왔다. 어 아빠. 아빠 나 너무 배고파. 나 빨리 밥 해줘. 아 안 그래도 아빠 장봐 왔어. 빨리 밥 해줄게. 먹자. 예. 드디어. 아휴. 너 컵을 안 갖고 왔네. 앉아. 맛있겠지. 많이 고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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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기부터 빨리 먹어. 이것도 쌈 싸먹을 수 있는 거거든 소야? 응. 한번 소도 싸먹어봐. 응. 이건 호박잎이야. 호박잎. 호박잎에 달려있는 거? 호박 이파리. 아빠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 어떻게 먹어야 돼? 이파리가 너무 있어. 여기 넣고 이거 안 매운데 한번 호박도 먹어봐. 뭐야 밥이 왜 그래? 응? 너 많아? 먹고 안 좋아. 와우. 아빠 먹으면 되지. 원래 밥량이 아닌데? 이거 하나 먹어볼래? 응? 응? 하나 먹어요? 이거 뭐야? 봤어? 우렁. 우렁? 응. 그게 뭐야? 소라 같은 거? 어때? 안 매워? 응. 안 매운 소 먹을 수 있겠다. 아빠도 오늘 첫 끼야. 아빠 안 먹으려고 했거든? 이거 한번 싸먹어볼래?
뭐가? 호박 줄기. 응, 호박 잎. 이거 조그만 것도 아빠가 했어. 봐봐, 이런 거. 야, 이렇게 펼쳐가지고 소화가. 땀에 싸먹어본 거. 뜨거워. 응, 따뜻하지. 데핀 거니까. 찐 거야, 찐 거. 아빠 줄기는 안 먹어. 응, 곧 마지막에 뜯으면 돼, 그럼. 응. 마지막에 뜯어. 아니, 아빠 입으로 주면 돼야. 이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먹었던 거 먹어. 그거 다 똑같아. 뼈 없는 거 잘 보고. 뼈 있는 것도 있어. 잠깐. 응, 그건 없다. 그건 없다. 뭐? 밥. 응? 근데 들어가야 맛있는데. 먹을 때? 뭔데? 이거 매운 거 아니야. 아까 그거. 버섯 같은. 응, 아빠가 매운 거 안 넣었어. 응? 수업 먹어야 돼가지고. 아, 아빠는 쌈이 이렇게 좋냐? 같이 먹으면 맛있나? 같이 한번 밥. 냄새가 호박 냄새가 나. 어, 그렇지. 호박 잎이라. 응, 호박 잎이니까 호박 냄새가 나지. 확확 나지. 아빠는 삼겹살 세 개. 삼겹살 같은 줄기 써버릴 거야. 응? 뭐야, 아빠? 아. 어떻게 먹지? 접어서 먹어. 맛있지? 아이고. 호박 맛이 맛있어. 그래. 아씨, 너무 큰데? 안 들어가. 크기가. 맛있어. 너무 많이 넣었다. 별채줄 있어? 응. 나 머리가 너무 잘하나 봐. 여기가 뒤로 안 넘어져. 자꾸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귀 앞에 잘하고 있다. 더 잘해야지. 너 빠만 한다며? 응. 어, 방금 건 너무 컸다. 집당이 나야지, 집당이. 나는 호박잎이 맛있는 것 같아. 저 양상추보다. 응, 이거? 응, 호박잎이 맛있어. 자, 하나 더 싸봐, 그럼. 따뜻해. 난 생각보다 이게 냄새 날 줄 알았거든? 아니야. 먼저 뜯어놔야 되겠다. 터져, 자꾸.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키 크겠지? 어, 이런 거 몸에 진짜 좋은 거야, 소야. 뼈 있는 거다. 네모난 쌈. 잘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저는 한 입에 딱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했네. 응. 아빠는 트리플 쌈. 아, 이거 별로 안 먹었네. 야. 너무 큰데? 커야 맛있어. 아빠가 맨날 그렇게 먹어도 턱이 네모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크게 넣으면 안 돼. 너무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아, 이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작게 만들어 볼게. 너무 작다. 작으면은 밥을 그만큼 많이 넣으면 되지. 밥을 조금 넣어야지. 아, 이거 너무 큰 거 있어. 아빠한테는 좀 작아, 애들이. 너도 먹어볼래? 어, 매운 거 선양고추야. 어우, 매워. 어우. 나 좀 매운 게 있어. 완전 매운 게. 와, 매운 게 한 잔 먹어야지. 이제 매워서. 아, 매워. 아, 포만감이 장난이 아니다, 소아야. 응. 봐봐, 이런 게 좋아. 딱 먹었을 때 막 배가 막 든든하게 부른 거. 이런 게. 나 물 한 번만 까줘. 응. 엄마, 요거만 하고. 나 우리 학교에서 이거 물 한 톱 다 먹었어. 아, 진짜? 나 하나 다 먹어야 돼. 보리차 아까 끓여가지고 뜨거워서 안 익은 거야. 이거 준 거야, 이거. 응. 아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중에 뭐가 첫 번째야?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첫 번, 이거 두 개 첫 번째?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아. 네 번째. 응. 얘가 흔한 거잖아. 그럼 그래. 한입살은 흔하잖아. 와우, 미니 쌈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